You're not Gregory. What are you? 제 외형이 좀 다른 어? 으야. 자, 파이브 나이츠 앳 프레디스 시크릿 브릿지. 저번에 유튜브에 루인이라는 DLC 영상을 올렸었죠. 오늘은 이거를 좀 제대로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되게 애매한 엔딩을 봤었고 이번에 2회차로 플레이를 해본다고 했었는데 히든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완전히 새 프로필을 만들어가지고 히든을 하나하나 다 찾으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약간 공략 영상처럼 될 것 같은데. Gregory. 해보자. Gregory, you there? I got your message. Gregory, are you there? 자, 내가 연습 많이 해왔다. 자, 우리가 지금 완료해야 되는 요소가 총 네 가지예요. 네 가지. 되게 많죠? I don't get it. Why would Gregory tell me to come to this old place and then not be here? What is that? Maybe if I get up there, I can see better. 우리가 찾아야 되는 네 가지 요소가 뭐냐면 숨겨져 있는 비밀 카메라 CCTV, 그리고 현실 수집품, 그리고 AR 증강 현실 수집품, 그 다음에 청소 로봇, 이렇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종류가 진짜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가짓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걸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 다 수집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또 잔버그가 많아서 내 마음대로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행운을 빌어주십시오. 오늘 논스톱으로 쭉 모아볼 거니까 일단 초반에는 뭐가 없어요. 다행히도 초반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thel, 자, 현실 수집품 중 하나죠 이게. Gregory? I got your message. 네, 이거는 뭐 스토리상에 무조건 얻어야 되는 거니까 수집품은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You have to find me. I'm trapped in the sinkhole under the raceway. I'm not even close. 뭐 오리지널이 아니라 1회차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씨, 놀라는 부분이 아니었는데 왜 놀랬지? 아시겠지만 지금 그레고리가 말하는 거는 그레고리가 아니죠. 진짜 그레고리가 저렇게 무전 소리만 듣고 이렇게 위험한 데를 들어온 이 주인공도 정상은 아니야. 여기에서 무조건 버그로 한번 떨어지고 다시 짚고 올라가야 돼요. 쓰레기 똥게임. 아 진짜 잔버그 씨. 아니 근데 이런 버그들이 플레이함에 있어서 뭐 큰 지장을 안 받는 거면 상관이 없어. 저렇게 한 번 정도 떨어지는 거는 그래도 다시 올라가면 되잖아. 근데 히든 아이템을 모아야 되는 입장에서 절대 못 모으게 만드는 그런 버그가 있단 말이지. 이런 거는 내가 어떻게 일을 해줘야 되냐. 밑으로 떨어지고 약간 엔딩에 영향을 주면 안 되지. 정말 많이 속상하다 이 말이야. 자, 여기서 우리를 징하게 쫓아오는 치카가 왼쪽에서 튀어나오죠. 반갑고요. 우리 1회차 때 썸네일 주인공. 너의 압도적인 비주얼 덕분에 조회수 달달하게 뽑았다. 고맙다. 여기서 해킹 툴 얻고. A fast wrench. It's just like my dad's. 빠르게 내려가면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갈 때쯤 왼쪽을 딱 보면은 블루비 눈뽕당해서 허겁지겁 도망가는 걸 볼 수 있고요. 거의 진짜 공략방송처럼 됐다. 하수구에 가까이 다가간 몬티가 너무 반가워서 크리어 그 시즌. 자, 프롤로그 끝났다고 게임 이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이 게임 이름은 루인이로구만. 잘 알았네. 얼른 일어나시고요. 갈 길 멀어요. 한 4시간 정도 달릴 거예요. 아우, 내 head. Where that freaking Monty thing go? I better find a way out. 아니 아무도 듣는 사람 없는데 독백을 어떻게 이렇게 크게 하시는지 정말 빨리빨리 좀 갑시다. 자, 여기에서 이제 나가려고 하면은 그 안내원 로봇이 제 어깨를 딱 붙잡고 가면을 주려고 하죠. 자, 이제 증강 현실을 볼 수 있는 VR 기기. Look at all the wires and stuff. 지 할 일을 다 끝나고 이제 멈춰버리는 로봇. R키를 누르면은 가면을 쓸 수 있고요. 넘어가고 여기를 돌아보면은 이제 초록색 수지품. 이게 AR 증강 수지품입니다. 이걸 먹고 AR 수지품이라고 따로 있어요. 현실, 실제 수지품, AR 수지품 둘 다 모으는 게 목적입니다, 저희는. 자, 여기에서 가면을 벗고 그러면 멘트가 더 나올 건데 개빠르게 스킵해주고 바로 꽂아주고. 아, 자, 지긋지긋하다. 자, 여기 첫 번째 청소 로봇. 이제 청소 로봇을 보면 다 꺼줘야 되는데 끌려면 가면을 반드시 쓰고 비활성화 해주면 됩니다. 됐죠? 가면을 써서 넘어가고. 나 혹시 뭐 빼트리는 거 없지? 아, 너무 불안해 지금. 뭐 빼트리는 거 있나. 자, 여기에서 왼쪽 보면은 AR 수지품 하나랑. 가면은 원래 오래 쓰고 있으면 안 되는 물질인데 지금은 뭐 오래 써도 페널티가 없어서. 자, 여기 첫 번째 카메라. 자, 첫 번째 카메라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 마우스를 이용해가지고 카메라를 축소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원래 카메라가 1, 2, 3, 아니 잠시만요. 이거 좀 나가 좀 꺼져. 자, 4번 카메라 1, 2, 3, 4 이렇게 있잖아. 근데 그거 말고 다른 비밀 카메라가 있어요. 여기 히든 카메라. 이걸 한 번이라도 봐주면은 방금 닫혀있던 문이 이렇게 열립니다. 이 비밀 카메라를 총 4번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진엔딩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갈 수 있는 거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찾으면서 가도록 합시다. 저 너무 무서워요. 놓칠까봐. 놓칠까봐. 진짜 그게 너무 무서워. 한번 벗어주고. 가면을 씀으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되는 구간도 생기기 때문에. 자, 몬티 튀어나오고 열심히 따라가 줍시다.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빠지면 히든 물품 하나 있고 바로 가면을 벗어주면 여기 황금 상자 현실 수지품이 있어요. 만화 5페이지 다시 가면 쓰고 나가고. 무전 무시하면 안 돼? 왜 스킵이 없는 거야? 제작진들 히든은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스토리 스킵하는 방법은 하나도 설계를 안 해놨어. 말이 돼? 어? 다 회차 플레이를 유도해 놓고 왜 스킵을 안 만드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쭉 달려서 저 반짝이는 가면에 현혹되지 말고 왼쪽 보면은 소지품 하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드럼통 해킹해주고.
해킹해주고. 해킹 참 좋아해 게임이. 같은 그림 연결해주고 들어올려지고 넘어가고. 뭐 또 놓치는 거 없지? 아, 나 청소로봇이 제일 불안하네. 청소로봇 놓칠까봐. 청소로봇이 은근히 안 보이는 곳에 막 숨어있거든. 지금 제가 뭐 공략처럼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외우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불안불안합니다 지금. 그게 봐야 되는 세계가 두 개잖아요. AR 증강 현실과 실제 세계. 봐봐, 이렇게 통로 같지만 이걸 벗으면 또 아니라고. 두 가지의 세계를 번갈아 가면서 봐야 돼가지고 더 모으기가 힘들어요 이게. 다음에 카메라가 이거 하나뿐이야? 이게 가끔씩 마우스가 안 나타날 때가 있더라? 지금이 딱 그 상태야. 뭐 어쨌든 이 카메라에서는 히든 카메라가 따로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기는 한데. 아이 왜 봐! 아 깜짝이야. 야, 핵 글리치 버니가 가면을 오래 쓰고 있으면은 이렇게 가끔씩 나타나는데요. 이제 가면을 오래 쓰고 있지 맙시다. 자, 일단 얘 꺼주고 노드 취득해주고요. 하나 더. 그리고 다시 가면을 벗어줘요. 너무 오래 쓰고 있으면 나타나니까 벗었다 썼다 벗었다 썼다 해주면 됩니다. 첫! 됐어. 벗고 돌아가면 돼요. 뭐지? 위로 올라가면 돼요. 우리 착한 장작분들이 혹시나 내가 놓치는 게 있으면 미친 듯이 채팅을 쳐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나 이거 다시는 찍고 싶지 않거든? 자, 아까 막 전선으로 파직파직 하고 있던 문 열고 여기에서 청소로봇 두 개 있어요. 두 개 해킹 해줍시다. 가면 쓰고 요거랑 요거. 이 청소로봇에 어린아이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지, 가면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저 청소로봇한테 가까이 다가가면 어린애들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비활성화해서 애들의 영혼을 꺼내주는 건지 뭔지. 참고로 증강현실, 그러니까 AR 수집품이 뭔 소리? 현실 수집품보다 훨씬 훨씬 많습니다. 가면을 오래 쓰고 있어야 되는 때가 더 많은데 그러면 또 글리치 버니가 나오니까. 쓸데없이 요란해. 다음 챕터까지는 나오는 게 없을 겁니다 아마. 열심히 나와봐. 파이팅. 왠지 가까이 다가가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웬만하면 죽으면 안 돼요 이 게임에서. 왜냐면은 제가 수집품을 먹은 게 어떤 때는 저장이 돼 있고 어떤 때는 저장이 안 돼 있어서 막 죽으면은 어? 내가 이걸 했던가? 이게 지금 저장이 된 건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웬만하면 안 죽는 게 좋아요. No. It's a dead end. 아니야, 막다른 길 아니야. 자,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가면은 세이브가 되면서 이제 챕터 2로 넘어가지고. 챕터 2는 시작하자마자 가면 쓰고 왼쪽 보면 청소로봇 있습니다. 청소로봇 꺼주고요.
당분간은 안 나올 예정이고 썬드롬 나오는 놀이터 있죠. 거기 가야 돼요 지금. 럼플 맞죠? 자 여기서는 원래 가면을 못 쓰는데 굉장히 수상하게 생긴 거 있지. 가까이 다가가면 가면 쓸 수 있어요. 가면을 쓰고 여기로 쭉 가면은 히든 아이템 하나 있고 여기서 다시 가면을 벗고 여기서 딱 잡히고 아 뭐하는거야 눈뽀! 나 지금 스피드런 중이야. 하지마. 내 앞길을 막아버리는 녀석들은 다 눈뽕으로 없애버리겠음. 널 포함해서 말이야. 아! 블라인님 너무너무 무서워! 자 여기에서 길이 누가 봐도 이쪽이잖아. 근데 여기 왼쪽에 살짝 빛나고 있는 곳이 있단 말이지. 그냥 지나쳐버리면은 영영 못 오기 때문에 여기 와서 소지품 해주고 yeah baby 다시 가면 써주고 여기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 뭐가 있는지 한번 보고 혹시 모르니까 먹고요 빨리 가가서 가면 써주고 써니드롭이 도움을 요청하죠. 여기선 써니드롭이라고 나오네. 썬드롭이 아니라 넌 왜 무니드롭이 아니고 문드롭이야. 오리지널에선 굉장히 위협적이지만 DLC에서는 그냥 괴로워하는 로봇일 뿐이에요. 딱히 신경쓰지 마시고 가면을 너무 오래 쓰고 있었습니다. 벗어주고 자 여기서 가면을 써줘야 되겠네요. 아 뭐야 아 이 컴퓨터를 봐야 되는구나. 여기 히든 없지? 혹시 몰라서 잘 하고 해하고 열리고 아 글리치 번이 나왔다. 벗어주고 좀 기다렸다가 아, 뭐 나와도 상관없겠다. 여기가 특히나 더 지금 좀 미로 같고 그래서 히든 아이템을 찾기가 되게 그 복잡해요. 꼼꼼히 봐야 돼요. 한순간에 놓쳐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로 못 돌아온단 말이야? 오리지널에서는 약간 오픈월드잖아. 내가 만약에 놓치고 뭐 어딜 갔었다 해도 다시 돌아갈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어. 한번 이 맵을 지나치면 다시 못 와요. 선행형 플레이라서. 아 지금 안 놓치고 가고 있는 거 맞냐? 왜 이렇게 찝찝하지? 꺼주고 너무 오랫동안 히든을 못 먹으면 약간 두드러기 나는 병이 있어 나. 밑으로 내려와서 가면 써주고 이 상태에서 안내 데스크 쪽으로 가면은 히든 아이템 하나 있고요. 여기서 로봇이 자기 좀 꺼달라고 지금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은 못 끄고요. 이 컴퓨터 꺼주고 가면 잠깐 벗어서 글리치 번이 안 나오게 한 다음에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뭐 없지? 여기로 가면 뭐가 아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로 가면 뭐가 있는 것 같지만 별거 없어요. 길이 막혀있어요. 굉장히 미로 같다니까?
여기에서 이대로 가면 안 되고 여길 들러야 됩니다.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면은 소지품 하나 있고요. 먹고 내려가고 꺼주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은 로봇이 바로 있는데 이걸 꺼주면 됩니다. 얘가 아까 멀리에서 쳐다보고 있던 로봇이에요. 꺼주고 자 얼굴에다가 이 핵생토를 착 꽂아서 제정신을 만들어줍시다. 그럼 진짜 세상 따뜻한 썬드롭을 볼 수 있어요. 이름이 월식으로 바뀌는데? 썬드롭이랑 문드롭이랑 합쳐져서 이클립스가 된 거를 이제 월식이라고 번역을 했나 봅니다. 자 여기로 넘어와졌네요. 여기서는 이제 이 가게 문 열리는데 딴 거 건드리지 말고 가면서서 이 별을 지나가가지고 요거 먹고 빠르게 돌아가요. 아 이건 미리 해놓자. 보자. 헛! 됐어. 자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은 청소로봇이 덜덜 떨면서 숨어있지만 어림도 없지 빨리 꺼져라. 꺼지고 1회차라면은 멍청하게 어? 이거 해킹해야 되는 노드잖아? 라고 생각하고 해킹을 하겠지만 해킹하는 순간 얘가 움직여요. 굉장히 위험해지기 때문에 일단 해킹하지 말고 그냥 가. 아 나 근데 너무 무서워. 얘네들한테 죽을까봐 너무 무서워. 자 여기에서 가면 쓰고 요거 해킹해주면 애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우 막 움직인다. 자 쟤 움직이죠.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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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아 벌써 여기까지 왔어? 미친. 가면 쓰면은 얘네들이 저를 인식 못해요. 그냥 계속 돌아다닙니다. 이 겁나 커다란 부표를 킹 해주고. 야 너무 오래 쓰고 있으면 이제 또 글리치번이 나오는데 진짜 개무섭게 생겼다. 얘네 가까이 다가가면 그냥 잡힙니다. 자 이제 가면 쓰고 빠르게 들어가서 이거 해킹 해주고 지금부터 글리치번이가 나오든 말든 가면만 계속 쓰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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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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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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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어. 벗고 다시 쓰고 좀! 계속 쓴 상태에서도 닿으면은 잡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자 이제 가면 벗어도 돼요. 자, 가면 벗고 여기서 쫄래쫄래 간 다음에 왼쪽을 딱 봐주면은 로봇이 숨어있고요. 그 다음에 해주고 숨겨진 카메라 보자고? 아 여기가 숨겨진 카메라냐? 가면 쓰고 들어가서 숨겨진 카메라 위치를 아직 제가 다 완벽하게 파악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잘 알려주시겠죠. 여기에서 수지품 하나 먹어주고. 아 글리치 보니까 뭐 여기까지 나와. 손! 들어가서 얘도 꺼주고 여기까지 오진 않겠지? 자,
가면 쓰고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갑시다. 여기 넘어가면은 이제 몬티의 골프장이 나올 거예요. 몬티의 골프장부터가 아마 챕터 3일 겁니다. 응, 환상이야. 아니, 플래그를 5만 개는 세워버리는 발언을 해버리다니. 위치 무엇? 환풍구에서 굴러떨어졌더니 리프트를 타고 있다? 뭔데 잘생겼네. 20대의 나를 보는 느낌이구만. 머리도 빨간 것이. 어, 여기 버니 있다, 버니. 몬티한테 씹어먹혀버린 버니. 버니가 기타를 건네주는 장면이 나오네요. 이게 생각해보면 맵이 되게 다 미로란 말이야. 아, 그래서 히든 찾기가 진짜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다 놓쳐버린다고. 조심해야 돼. 자, 여기가 진짜 실수 까딱하면 죽을 수 있는 곳이어서. 아! 아, 나 또 죽을 뻔했네. 아, 야, 이거 바닥이 미끄러워. 떨어져 죽을 수가 있단 말이야. 진짜 조심해야 돼. 자, 여기 지금 청소 로봇이 계단 밑에 있는데 여기 잘 비비면은 끌 수 있어요. 뭐 어차피 돌아오는 길에 무조건 만나야 되는 친구여서 지금 안 꺼도 나중에 끄게 되는데 그냥 미리 꺼봤어요? 꺼바로우가 먹고 싶네요, 갑자기. 뭔 미친 소리죠? 여기 넘어가고 총으로? 어쩌고. 안 떨어지게 천천히 침착하게 제발 서두르지 마. 이거 죽으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굉장히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지고 말 거야. 특히 이게 길이었는데 가면을 벗으면서 길이 사라질 수가 있거든요? 어, 진짜 진짜 위험해요. 자, 일단 여기 히든 꼬바로우로 만들어드릴까요는 뭐야. 너무 소름끼치잖아요? 자, 여기가 지금 다리가 없잖아. 가면을 썼잖아. 다리가 생겼잖아. 이 상태에서 가면 벗을 수 있다고. 여기서 가면 벗으면 어떻게 돼? 떨어져 죽는 거야. 자, 그리고 저기 지금 현실 수집품 보이십니까? 저 황금 상자. 여기 기름 떡칠되어 있어서 무빙하면서 먹어야 돼요. 무빙하면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미친. 아유 씨. 야! 와, 나 떨어질 뻔했어. 와. 와,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자, 여기가 히든 카메라 있는 장소일 거예요, 아마도. 여기서 축소하면은 아니었구요. 어, 몬티다. 반가워. 아휴. 여기로 가는 거 맞나? 나 지금 뭔가 모르겠다. 어차피 길은 가는 대로 다 가지기 때문에. 아이고, 선생님! 얘가 어디지? 점프. 여기서 가면 쓰고 밑으로 떨어지면 안 생기고. 여기 몬티의 무대인데 여기 뒤쪽 보면은 글리치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 청소 로봇 하나 있고. 어우, 어지러워. 다시 올라가고. 그럼 벗어주고. 이건가? 아닌데? 아씨, 이 챕터에서 지금 히든 카메라 하나 있는 거 있는데. 뭔지 모르겠네. 계속 벗었다 썼다 해야 돼요, 이거? 좀 귀찮더라도. 그래야 글리치 버니가 저를 방해를 안 합니다. 참고로 글리치 버니한테 걸리면 그때부터 아까 봤던 막 걸어다니던 몬티 있잖아요? 어, 걔가 저를 이제 추적하기 시작할 거예요. 굉장히 귀찮아지겠죠? 천천히 못 다니겠죠?
아니 근데 나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냐? 나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갈래. 어떻게 돌아가? 돌아갈 수가 없어. 살려줘. 아니야 이거 길이 맞는 것 같아. 돌아가지 말자. 공략방송이라며? 아니야 난 공략방송이라고 한 적 없는데? 약간 공략 영상처럼 될 것 같은데? 공략방송 아니야 이거. 헤매면서 히든 아이템 모으는 영상이에요. 자 이거 꺼주고 이거다 이거! 아 잠깐 걷고 이게 히든 있는 거 저 있다! 자! 두 번째 거! 열었어! 열었어 열었어 드디어 열어버렸어.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글리치의 버니가 저를 방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라고 말하자마자 방해하러 오는데 어 이게 뭔가 이상하네. 아 내 몸이 불타. What happened to it? 저 프레디가 처리했으니 안심하라고. 프레디가 아니라 헬피군요. 좋아요. 마지막 로드 해킹하고 여기 혹시 히든 카메라 있나 혹시 몰라서 한번 봤고요. 뒤돌면은 히든 있고 점프 먹어주고 자 또 점프 하면은 아까 제가 껐던 로봇 잠들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넘어오고요. 가면 벗고요. 꼽고요. 가장 긴 거부터 먼저 채우는 게 관건입니다. 귀여워. 됐다 이제 문 열리고 가면 벗고 타면 돼요. 가자. 오늘이야말로 DLC 공략 완성하고 이제 자자. 다시는 안 건드린다. 여기서 뒤로 돌아가면은 How do you know? How are you doing any of this? I'll explain it all when you get here. That thing is here again. I gotta hide. Save me, Cassie, please. 이 로봇 있죠? 이쪽에도 뭔가가 숨겨져 있는 게 되게 있을 것 같은 장소에 없고 없을 것 같은 장소에 있는 게 몇 개 있어. 아 그래서 히든인 건가? 그래서 계단 밑에 숨겨져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쪽 딱 보면은 수집품 숨겨져 있고요. 맛있고요. 뒤돌아보면 로봇 청소 아이씨 좀 있고요. 꺼주고요. 가면 벗어주고요. 저기 가서 발전기 꺼줘야 되고요. 아니 뭘 꺼줘 켜줘요. 발전기 전부 다 켜줘야 됩니다. 너무 오래 걸려. 됐어. 나이스. 그래서 치카가 같이 실려가고 아무렇지 않은 척 저도 레일 타고요. 들어가고요. 달려가고요. 팬케이크 꽃 여기 꽂혀가지고 지금 썩어가고 있네요. 맛있겠다. 가면 써주고요. 글리치 버니가 허짓거리하고 있고요. 밑에서 뭔가를 켰고요. 저는 이제 가면 못 쓰고요. 바로 해킹 때리고요. 달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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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 해킹 꼬일 뻔 했는데 잘 이겨냈고요. 여기로 가려고 그러면은 컵케이크가 개빡쳐서 저 밀치고요. 밀치기. 컵케이크 못 됐고요. 아, 아프고요. 뒤돌고요. 여기 못 올라갈 것 같이 생겼는데 점프하면 올라가지고요. 여기에 현실 수집품이 있고요. 만화 7페이지 얻었고요. 쭉 가면은 이제 치카가 여기서 팝핀댄스 추고 있는데 이 구간을 싹 지나가는 순간 애가 갑자기 멀쩡히 걸어다니고 있고요. 계속 가면은 애가 튀어나왔다가 저쪽으로 가고요. 빛을 인식을 못하고요. 계속 앞으로 가면 컵케이크 열심히 손으로 뺏어 먹고요. 이동 속도 개빠르고요. 언제 또 절로 갔대요. 자, 여기에서 어그로 끌어주고요. 자, 저기로 빠져나간 사이에 저는 이쪽 가면 절대 안 되고요. 왼쪽 가고요. 왼쪽 가서 화장실 옆구리 보면은 뚫려 있고요. 여기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쩝쩝 점프해서 넘어가면은 오락기 하나 숨겨져 있고요. 이 오락기로 끝까지 클리어를 해야 히든을 얻을 수 있고요. 귀찮고요. 이거 15탄까지 있었던가? 행운을 빌어주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심지어 난이도도 상당히 높다는 거. 좋아. 야, 엔딩 보자. 아유, 야야야야. 아, 생각해보니까 이거 우클릭이 부스트인데 부스트 대쉬하는 동안은 무적이고요. 이렇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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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까먹고 한 번도 안 쓰고 있었고요. 아, 한 대 맞았고요. 아, 두 대 맞았고요. 이거 생각보다 피하는 거 어려우니까 뭐라고 하지 말아주시고요. 깨버렸고요. 풍선 맛있고요. 야!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고요. 아, 깼다. 자, 이렇게 미니게임을 다 깨면 이제 사은품으로 치카의 주둥이를 얻을 수 있고요. 이 치카의 주둥이를 얘한테 선물해주면 바로 게임 오버 돼버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이제 그냥 가면 되고요. 가면 치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여기로 뛰어오고요. 저는 매우 당황스럽고요. 여기서 나가려고 하면 치카가 붙잡고요. 꺼지시고요. 살았고요. 빠르게 뛰어서 이거 꺼주면은 이제 가면 쓸 수 있고요. 가면을 쓸 수 있는 상태에서 여기로 넘어간 다음에 가면 쓰면은 초록색 상자 나오고요. 수집해주고요. 가면 다시 벗고요. 그래서 가면 써주면은 팬케이크의 레일이 없어지고요. 안으로 들어가면 되고요. 안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화장실 들어간 다음에 가면 쓰고 오른쪽 보면은 청소로봇 있고요. 꺼주시고요. 왼쪽 보시면은 초록색 상자 있고요. 먹어주시고요. 다시 가면을 벗어주시고요. 가면 계속 썼다 벗었다 썼다 벗었다 갔던데 또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이제 이거 해킹해주면 되는데 이제서부터 난이도가 좀 올라간다는 거. 케하노.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가면 바로 벗어 벗어 벗 벗 어? 글리치 번이 나오는 소리가 들렸는데 안 보이고요. 저 밖에 있나? 없는 듯 하고요. 그럼 벗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청소 로봇 하나 있고요. 얘가 모르쇠 하는데 가면서 서 아는 채 해주고요. 꺼버리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글리치 번이 안 나오고요. 대신에 가면도 벗을 수 없고요. 내 기억상으로는 이 계단에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없네. 이 폭포 뒤로 가면은 로봇 청소기 또 있고요. 이 계단 올라가면 딱 초록색 상자가 적절하게 가려져 있고요. 하지만 제 눈은 못 피하고요. 제 생방 처음 오는데 너무 재밌다고요? 고맙고요. 앞으로도 좀 자주 오시고요. 왜 이제 오셨고요? 말투가 좀 이상하고요. 저 평소에 안 이러는데 오늘만 좀 이상하고요. 자, 타임! That rabbit thing's back again. 타임 어택! You said it was safe here. 빠르게 지금 당장이라도 게임 오버 나올 것 같지만 생각보다 여유 있고요. 여기 딱 넘어가는 순간 안전하고요. 굿. 저기 록시 있고요. 괜히 내가 말했다가 록시가 눈치채고요. 가까이 다가오는 듯 하다가 그레고리가 소리 질러서 록시가 뛰어가고요. 잘 가고요. 오히려 잘 됐고요. 저희는 무대 위로 올라가서 저 의자에 있는 초록색 상자 먹어주고요. 바로 옆에 로봇 청소기 꺼주고요. 좋구요. 좋습니다라고 말할 뻔 했고요. 큰일 날 뻔 했고요. 자, 여기서부터 해킹을 시작하면 가면을 못 벗고요. 그래서 타임 어택도 찍어야 되고요. 이거 딱 해제하고 바로 가면 벗어주고요. 다행이고요. 그래서 왼쪽으로 쭉 가서 이 거울이 또 노드인데 이제 노드 해제해주고요. 그리고 바로 가면 벗어주고 아 못 벗고요? 저 낑겼고요? 굉장히 당황스럽지만 침착하게 저기 가서 이거 꺼주고요. 가면 벗고요. 다시 돌아가고요. 노드를 나중에 해킹했었어야 했고요. 근데 그걸 잠깐 까먹었었고요. 록시는 언제나 귀엽고요. 오른쪽에 황금 상자 있고요. 현실 수집품. 만화 4페이지 먹었고요. 개이득이고요. 여기가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장난은 집어치우고 이게 세 번째 비밀 CCTV입니다. 세 번째 비밀 CCTV가 있는 컴퓨터인데 이거를 확인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면 이거 못 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노드를 해제하는 순간 가면을 못 벗게 되고 CCTV를 해킹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비밀 CCTV를 먼저 체크를 해야 돼. 여기 확인!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해야 돼요. 자, 록시부터 나 지금 너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 같거든요. 즉 가위 어딨어요? 가위 개 크고요. 저 큰일 난 것 같은데요. 저 죽은 것 같은데요. 이거 눈 네 이거 가면 못 벗는다. 이거 큰일 났다. 나 죽는다. 나 죽어. 아 이거 넘어가면 살 수 있나? 여기 넘어가면? 벗을 수 있어! 됐어!
차 막 돌아다닌다. 여기로 못 오죠? 이거 근데 내가 가면 쓰면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기로 가기 전에 이거를 노드를 비활성화하면은 시카가 갑자기 착해져서 화장실 가서 이제 자려고 하거든요. 빨리 들어가서 자. 그럼 저는 이제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서 청소 로봇 두 개를 꺼야 돼요. 까먹지 말고.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요거랑 여기 하나 더 숨어있어요. 꺼주고요. 위쪽에 수집품 하나 있고요. 블리치 토끼 나갔고요. 벗어주고요. 왜 안 벗어지고요? 벗었고요. 너무 힘들고요. 자, 여기에서 오른쪽 화장실 들어가서 왼쪽 딱 보면 로봇 청소기 숨어있고요. 꺼주고요. 아까 치카 들어간 화장실에 저도 같이 들어가서 가면 벗어주고요. 입 달아주고요. Am I really doing this? Ew. 더럽고요. Gross. 그래도 넣어주고요. 저는 착하고요. That should do it. 엄마 깜짝 놀랬고요. 하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요. 해킹해주고요. 해킹 가끔했고요. 너무 잘했고요. 해킹해주고요. 이렇게 돌아서 붙여주고요. 아니 왜 자꾸 취소되고요? 똥겜 수준이 실하고요. 해킹해주고요. 가면 벗어주고요. I don't hear anything. 여기가 진짜 실수 까딱하면 죽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거의 시작 때부터 계속 쫓아왔던 몬티 로봇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나오고요. 저 정도로 떨어졌으면 이제 뒤질만도 한데 여전히 팔팔하고요. 저를 봤으면은 물 타고 이리로 와야 되는데 안 오고 그냥 물 속에서 놀고 있고요. 열려라. 열렸고요. 쟨 뭐에 반응한 거고요? 저 물에 발 안 담갔거든요? 저 여기서 개빠르게 뛰어가가지고 해킹 하고요. 지금 끝나면 몬티가 갑자기 저에게 점점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고요. 이거 문 열리는 소리. 아니 문 왜 이렇게 느리게 열리고요? 자 감전사 하시고요. 몬티는 이제 진짜 끝났고요. 명복을 빌어주고요. Gregory? Gregory? 자 지금 챕터 상가 온가로 넘어왔고요. I might be able to get a signal if I head deeper into the room. 쓰고 비활성화 해주고요. 왼쪽 보면 초록색 상자 있고요. 맛있게 먹어주고요. 여기서 로봇이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대사가 랜덤이에요. Do you need assistance? Do you need assistance? Do you need assistance? Be quiet. 저번에 예전에 플레이했을 때 막 그레고리 목소리가 들리고 그랬었는데. 여기서부터 록시 나오고요. You might as well give up. 어그로 열심히 끌어주고요. 목소리로 문 부셔주고요. 룰루랄라 지나가고요. 열심히 따라가고요. 따라가는 척하면서 뒤쪽에 황금 상자 있고요. 열어주고요. 먹었고요. 계속 가주고요.
그래서 가면 쓰시고 왼쪽 보시고요. 초록색 상자 있고요. I better find him first. 계속 따라가시고요. 히든 여기 없고요,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요. 저희 히든 카메라 어디 있는지 다 파악했고요. 걱정하지 마시라요. 제가 보는 모든 CCTV에 다 히든 카메라가 있는 거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희 지금 세 번째 히든 카메라 발견했으니까 마지막 히든 카메라는 굉장히 후반에 그 볼링장에 있고요. 아니 우리가 보는 모든 CCTV마다 히든 CCTV 있는 거 아니고요. 어. 에? 자, 여기에서 그냥 가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 로봇 청소기 혼자 짱 박혀 있고요. 비활성화 해 주시고요. 이제 가시면 되고요. 애가 성나서 돌진하는데 가볍게 피해 주시고요. 오소이구요. 깜짝이야. 빨리 놓으시고요. 고맙구요. 아, 왜 안 열리고요? 열리고요. 열려라 참깨고요. 아, 무전 좀 작작 하라고요. 전기세 아깝다고요. 이거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라가나요? 구요체를 써서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대답 안 해줄 거고요. 너도 꺼버릴 거고요. 프레니 인형 개 크고요. 그래서 가면 벗으면은 황금 상자 나오고요. 요것도 먹어주고요. 배지 토큰 먹었고요. 진행 쭉쭉 하시다 보면 이제 방이 여러 개가 있는 복도가 나올 것인데 당황하지 않고 수집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고요? 여긴가고요? 아닌 것 같고요. 여기고요. 방이 총 4개가 있고요. 여기서 가면을 벗으면 여기가 열리고요. 시스타들이 있는데 시야에서 벗어나면 사라지고요. 저 비웃고요. 기분이 매우 나쁘고요. 가면 쓰고요. 여기 안으로 들어가시면 초록색 상자 있고요. 아, 왜 안 먹어지고요? 먹었고요. 가면 벗어주고요. 이거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라가고요. 문체가 좀 이상하지만 구요체를 썼기 때문에 대답해드리자면 올라가고요. 여기 가면 벗으면 들어가지고 황금 상자 있고요. 먹어지고요. 계속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가 이제 볼링장 시작이고요. 굉장히 두렵고요. 볼링장 개무섭고요.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요소가 있고요. 우리가 마지막에 도착해야 하는 종착지 청소 로봇이 버그로 안 나올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청소 로봇을 이때까지 열심히 껐던 보람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고요. 만약에 있으면 대박인 거고요. 일단 가보자고요. 넘어가서 가면 벗어주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또 버그가 있는데 그 벌레같이 생긴 애니마토로닉스들이 여기에 득식을 하고요. 여기로 어그로를 끌면 단체로 다 이동을 하는데 이게 가면을 쓰면 증강세계에 남아있는 몇 마리들 보일 수 있고요. 갑자기 그럼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고요. 얘네 언제 오고요? 걸음걸이 개느리고요. 일단 캠 끄고요. 가면을 쓰고 가까이 다가가보고. 제가 원래 안 움직이는데 왜 움직이고요? 왜 움직이고요? 왜? 야! 아니 내가 이런다니까? 이런 미친 쓰레기 똥게임 수준! 아니 원래 이렇게 안 움직이는 게 정상인데 왜 움직이냐고. 일단 28번째 마지막 로봇 청소기가 잘 있는지 확인 좀 해보겠고요. 아 왠지 없을 것 같은데? 아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고요. 이번에도 버그로 없고요. 아 진짜 버그인지 조건이 달성이 안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나머지 청소 로봇 다 끄고 와보겠고요. 아 가면을 써보자고? 가면 써서 나오면 진작에 있었겠지. 없어. 일단 청소 로봇을 다 끔으로 인해서 볼 수 있는 이스터에그는 어디까지나 이스터에그일 뿐 그래도 진엔딩을 보는 거에는 영향이 없고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한다면. 얘네 왜 어그로 안 끌리고요? 가면 벗어야겠다. 글리치 나오면 곤란해지고요. 자, 어그로를 확실하게 끌었은 게 괜찮겠지? 가면 썼는데 막 갑자기 또 튀어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겠지? What are those things? 자, 여기에서 노드를 빨리 꺼주면 DJ. 저 로봇들 다 비활성화되고요. 안전해지고요. 그럼 이제 여자 화장실을 들어가주면 히든 아이템이 있고요. 핫! 깔끔하게 해킹 성공했고요. 여기도 로봇 청소기 있고요. 가면 안 써지고요. 똥게임 수준 진짜. 버그 때문에 안 써지는 건 아니고요. 여기로 얘네들을 어그로를 끌어야 되고요. 얘들 오고요. 어, 저기 갔고요. 사이에 빠르게 이걸 끄고 가면을 써서 개 큰 꼬깔콘을 해킹해주고요. 빠르게 차, 해킹해주면 애들 다 고장나고요. 멍청한 녀석들 밟으면 튕겨져 나가고요. 이제 가면을 다시 쓸 수 있게 됐으니 여기에서 로봇 청소기 꺼주고요. 저쪽에도 많이 있는데 당황하지 않고 오른쪽으로 틀어서 일단 로봇 청소기 꺼주고요. 아씨! 가면이 안 써지고요. 속상하고요. CCTV로 문 쪽에다가 애들 어그로 끌어주고요. 애들이 여기로 오기 전에 잠깐 피신 가주고요. 피신가 있으면 애들이 오른쪽으로 갈 거고요. 우매한 녀석들 빨리 가시고요. 조금 귀여운 거 같기도 하고요. 여기서 이걸 딱 꺼주고 바로 가면 써주고 개 큰 볼링공 노드 해제해주면 쟤네들도 다 똥멍청이 되고요. 가면 벗고 다시 달려가서 아까 끄지 못했던 청소 로봇 달려가서 헉 꺼 주시고요.
이제 여기 해킹해서 문 열어주시고요. 문 열어주시고요. 열렸고요. 자, 이제 마지막 청소 로봇 저기 구석에 숨어 있고요. 근데 왜 제가 또 발광하고요? 하지 말고요. 도망가고요. 가면 쓰고 해주고 필요한 아이템 먹고 도망가고요. 아, 소리 너무 무섭고요. 가면 벗어주고요. 쫓아오지 마시고요. 자, 이제 모든 청소 로봇을 비활성화 했습니다. 전 진짜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그런데도 없으면은 생겼어요. 어떻게 해요? 진짜 생겼어요! 어! 자, 여기까지 쫓아왔고요! 죽어버리면 매우 난감하고요. 그러니까 가면 써서 해킹 해주고요. 여기 문 열리고요. 어! 열리고요. 넘어가면 수집품 하나 있고요. 여기에 죽어있는 보니 있고요. 버려진 원년 네 번째 멤버 보니의 진짜 모습이 여기에 버려져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여기에 또 로봇 청소기들이 네 마리가 지켜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다 꺼주고요. 와, 해냈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아, 진짜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군요. 어, 방금 마지막 로봇은 꺼질 때 소리가 약간 다르지 않았어요? 이제 진짜 전부 다 꺼졌다는 얘긴가? 휘유, 이런 소리가 들렸는데? 아, 보니가 방금까지 눈이 켜져 있었거든? 어, 근데 청소 로봇들 다 끄니까 얘도 전력이 나갔어. 얘를 완전히 이제 보내준 거구나. 어, 미련이 남아있던 이 원혼을 내가 풀어줬네. 와, 봤다. 봐버렸다. 드디어 히든을 봐버렸다. 당당하게. 여긴 어디로 통하는 거지? 그냥 반대편 나가지는 건가? 나왔고요. 어쨌든간 봤고요. 하, 기분이가 너무 좋아져 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쟤네한테 어그로 안 끌리게 조심조심 하면서 CCTV 보.. 아, 어그로 끌렸다. 이 미친. 아, 왜, 아, 왜 그러시고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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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혼자만 오시고요, 또! 어? 막 점프하네? 어? 오지 마시고요. 아! 야, 이씨. 어, 돌아가. 돌아가고요. 아, 왜 다시 오시고요! 아, 잠깐만, 나 스태미나 없어. 스태미나. 다 달리시고요. 개 빠르게. 여기서. 여기로 어그로 끌고요. 무서워. 어. 저, 다 저리 가시고요. 잘 가시고요. 쟤네 가시면 여기에 히든 CCTV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히든 CCTV까지 전부 다 열었고요. 가면 쓰시고 개 큰 볼링핀. 아니, 여기 이 로봇, 이 버그, 이거 이 미친 게임 진짜. 빨리 가시고요. 아, 거기서 뭐 하시고요? 가시고요. 아, 이렇다니까 게임이. 잔버그 진짜 개 많아 이거. 볼링핀 해킹 하시고요. 가면 벗으시고요. 로봇들 다 꺼졌고요. 자, 이제 청소 로봇은 완전히 끝났고요. 이제 수집품만 더 마저 모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진엔딩 보고요. 그럼 끝나고요. 차! 어떻게 하고요? 이거?
잘 했고요. 여기가 열렸지만 글리치 번이 나올 것 같아서 가면 벗었고요.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가면 쓰고요. 왜 안 올라가지고요? 끄고요. 벗으면 로봇이 쳐다보고 있고요. 진짜 얼마 안 남았고요. 확인 다 했고요. 놓친 거 없고요. 가면 쓰고요. 환풍구로 떨어지면 갑자기 시공의 폭풍으로 떨어지고요. 요즘도 시공의 폭풍 하는 사람 있나요? 우리 장작분들 중에 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엑스칼리버 잘 봤고요. 가보고요.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면 그것이 나올 것이고요. 레이저? 레이저 하는 공간 나오고요. 여기가 오리지널에서 이제 배드엔딩 보는 루트인 거 다들 기억하시고요. 잘 모르겠다면 제 프레디 영상 정독하고 오시고요. 혹시나 여기에 히든 아이템이 있나 한번 슬쩍 보고 없다는 걸 파악한 뒤 밑으로 빠르게 내려가서 여기로 가기 전에 왼쪽 보고 초록색 상자 먹어주시고요. 가면 벗어졌다가 기다렸다가 가면 쓰고 들어가시고요. 여기서부터는 가면을 벗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마구마구 달려가 주시고요. 왼쪽 틀어서 노드 먹어주고요. 다시 돌아가고요. 이쪽에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초록색 상자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빠르게 돌아가서 해킹 해주시고요. 이제 글리치 번이 나올 건데 무시하시고 그냥 가시면 되고요. 해킹 어떻게 하노? 해킹 어떻게 하지? 해킹 어떻게 하지? 이렇게 연결해야 되나? 어떻게 연결해야 되냐 이거? 야! 이거 어떻게 연결해야 돼?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됐어. 빨리 가! 살았구요. 가면 벗을 수 있구요. 여기서 반가운 프레디를 만날 수 있고요. 근데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고요. 도망가고요. 미친 낑겼고요. 나 큰일 날 뻔했고요. 나 지금 살짝 큰일 난 것 같고 이거 잡힐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구라고요. 절대 안 잡히고요. 점프. 여기서 떨어지면 안전하고요. 점프 못하고요. 멍청하고 우매한 프레디 같으니. 야, 뭐 또 놓친 거 없냐? 왜 이래? 아, 천장이 낮고요. 여기서 프레디 튀어나오고요. 제가 선착순으로 먼저 가서 끄면 이기고요. 왜 안 꺼지고 가면 쓰고요. 그럼 사라지고요. 당황했고요. 넘어가고요. 당황하지 않고 여기에서 가면을 벗은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은 실물 뭐라 그래 이거 수집품 상자 얻을 수 있고요. 그냥 넘어가면 되고요. 이거 왜 자꾸 낑기고 난리야. 들어가라고.
프레디 여기에서 관찰할 수 있고요. 오, 되게 멋있고요. 저 가운데에 있는 초록색 상자는 뭘까? 어, 저 친구 화났고요. 어, 이게 개 무섭고요. 못 오고요. 여기서 그냥 가면 굉장히 섭섭하고 이쪽에 황금 상자 있고요. 어떻게 처먹으라는 건지 모르겠고요. 이렇게 먹고요. 페즈 토큰 먹었고요. 가면 써주고요. 왼쪽 보면 또 초록색 상자 있고요. 저거 주고요. 이제 글리치번이 안 나오나? security notes. I'm in the Roxy party garage. Am I close? Almost. There's still one node left that's keeping the underground sealed. Where? Roxy's the final node. You need to deactivate her. But... Deactivate her. And save me. Save me, Cassie. Please. It's so dark down here. 어? 여기에 원래 초록색 상자 어딘가 숨겨져 있는데 어디 있는지 까먹었고요. 어디 있죠? 여기가 아닌가? 아, 여기 지나고 나서인가? 지나고 나서 왼쪽 보면 있나? 아, 여기 아닌데? 어딨지? 여긴가? 아, 여기구나. 아, 맵이 비슷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잠깐 깜빡했고요. 아, 나왔고요. 벗었고요. 안전하고요. 너무 오랫동안 안 봐서 그런지 좀 정겹기도 하고요. 여기서 록시 눈 한번 후벼 파주고요. 카시. 카시. 뭐? Welcome back, Cassie. You remember me? Your special day. 그런 거 모르겠고요. 눈 대시고요. Cassie, what are you doing? 촛. 사랑하고요. I'm sorry. So sorry. 엔딩 보러 가야 되고요. 아니, 소리가 진짜 개무서운데? 그만 우시고요. 록시 안 죽었고요. 주인공님 제 말이 안 들리시나 보고요. 유감이고요. 약간 우는 게 웃는 것처럼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이코패스인가? 티발 너 씨야? 여기 굉장히 분위기가 스산해 보이는 동굴에 도착했고요. 여기가 좀 중요하고요. 여기에서 페즈 토큰을 제대로 모으지 못하면은 이제 이 여기에서 히든 no! No, What the no, no. fuck? Come on. Stupid flashlights. 히든 제대로 못 보고요. 여기 뒤 돌아보면은 상자 있고요. 페즈 토큰 먹었고요. 여기서 돌아보면은 또 페즈 토큰 상자 하나 또 있고요. 그리고 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른쪽 가면은 또 있고요.
한동안 안 나오다가 갑자기 몰아서 나오는 Fast Token. Yes, baby. 여기도 있고요. 배즈 토큰은 이 아이에게 주면 되는데 주지 말고 내려가서 어? 다시 못 돌아가는 거 아니지? 어 여기 열면은 마지막 배즈 토큰 상자 얻을 수 있고요. 다시 돌아가서 올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 페즈 토큰을 저 캔디 로봇에게 주면은 이제 썰을 들을 수 있어요. 안녕. 자, 지금 글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1회차를 봤잖아. 그래서 무전에서 들려오는 그레고리의 목소리가 다른 애니마트로닉스의 목소리라는 걸 알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 괴물이라는 존재가 그레고리의 목소리를 따라한 애니마트로닉스를 말하는 겁니다. 지하에 가둬놨던 그 목소리를 따라할 수 있는 애니마트로닉스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엄마의 자장가를 따라 부르다가 소년이 지하 문을 열어서 그 애니마트로닉스가 해방되는 스토리입니다. 이게 자, 썰 다 들었고요. 이제 여기로 가보면 없고요. 아, 왜 없지? 아, 여덟 번째 페이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뭐가 어떻게 된 거냐? 어? 아, 여기가 아니었구나. 아, 여기가 아니었고. 어! 여기였네. 아이, 똑같이 생겨가지고 내가 헷갈렸지. 여덟 번째 페이지 얻었고요. 이게 그레고리 도망가는 장면. 이거는 바닥에서 노숙하고 있다가 그 버니가 발견한 장면인가? 프레디가 자기 인형 보면서 왜 이렇게 못생겼지 하고 실망하고 있는 장면. 그레고리가 전에 이 가면을 본 게 분명해. 그레고리는 항상 창의성이 넘쳤다. 차 타고 밖으로 나가는 장면, 껴안고 있는 장면. 그레고리는 커서 예술가가 되어야 한다. 로봇들한테 이제 잡히려고 하는 버니의 모습. 저게 대체 뭐야? 블룹과 그 스프링 트랩? 페즈 토큰 그러고 보니까 왜 두 개가 더 남냐? 그냥 좀 여유 있게 얻을 수 있는 건가? 이 두 개 어디다 써? 자, 이제 대망의 진엔딩 보러 갈 시간이고요. 너무 기분이가 좋고요. 수집은 다 끝났고요. 힐은 분명히 다 끝났는데 이 가방 굉장히 수집품같이 생겼고요. 근데 수집 안 되고요. 이거 먼저 해킹 해주고요. 이런 쉣! 이거 다시 해야 되고요. 버튼 누르고요.
보안 해제해주면 글리치 버니가 아니 그거 해제하면 안 되는데 아 이거 해제해버렸네 큰일 났네 라고 얘기하고요. 참고로 이 보안이 그 지하에 갇혀있는 목소리 따라하는 애니마트로닉스 봉인을 해제하는 거고요. 봉인 해제해 버렸고요. 이 목소리 따라하는 애니마트로닉스가 지금 그레고리 목소리를 흉내내고 있는 거고요. You're not Gregory. What are you? Gregory. 제 외형이 좀 다른 어? 뭐야? 1회차 때랑 외형이 달라. 진행딩 조건이 완성돼서 그런가? 도망가라니까 무전이나 때리고 있고요. 주인공 완전 여유 만만이고요. 저였으면 지금 벌써 1km 달려갔거든요. 왜 안 움직이냐고요. 록시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얘 뭐야? 엥? 아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아 여기에서 자 분기점인데 일단 진엔딩 보기 전에 또 다른 배드엔딩 하나 봐야 됩니다. 1회차 때 봤던 건 그냥 노말엔딩이고 엔딩이 총 3개예요. 배드엔딩, 노말엔딩, 진엔딩.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게 배드엔딩인 줄 알았는데 그냥 노말엔딩이었고 배드엔딩은 그레고리 말 안 듣고 왼쪽으로 가면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아! 이건 그냥 뒤진 거고요. 아, 여기에서 바로 왼쪽으로 꺾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한 번 말 들었다가 아, 들었다가 여기서 왼쪽으로 꺾으면 뭐야 이거 어디로 가? 잠깐만 길이 안 보여! 길이 아! 초록색깔 뜰 때 꺾어야 되는구나. 아 초록색이 보이는 곳에 왼쪽을 봐야 돼요? 아 야 배드엔딩 보는 게 제일 어렵네 이씨. 자, 여기에서 길을 쭉 따라가다가 초록색 버섯으로 바닥이 반짝반짝 거리는 곳에서 왼쪽을 딱 보면은 길이 있다고? 없는... 없잖아! 없잖아! 있다! 여기서 가면 쓰기! 길게 누르기, 이 넘기기? 이게 뭐야? 아, 야, 이거 되게, 소름이다. 이거 약간 그거네. 현실 도피 엔딩이네요. 그니까, 쫓기고 있었는데, 아까 프레디 간판이 있었잖아요. 프레디 간판에서 가면을 쓸 수가 있었단 말이야. 가면을 딱 썼는데, 저건 어차피 증강현실, 환각이란 말이야. 환각인 상태에서 가면을 부여잡고, 그냥 가쁘게 숨만 쉬고 있다가 게임이 끝나서 그냥 죽었단 얘기지. 결국엔 붙잡혔단 얘기지. 이 엔딩도 이렇게 나름 해석하면 되게 소름 끼치는 그런 거네요. 어쨌든 계속 이어서 이번에 진엔딩 갑시다. 저게 배드엔딩이고 이제 진엔딩 보러 갑시다. 이제 그만 좀 도망치고 싶고요.
여기네. 어, 저기 보인다. 저기. 어, 그렇구만. 자, 자, 여기. 어, 원래 여기, 여기 갈 수 있는데 무너져 있다. 그지? 여기 원래 이제 진엔딩 루트가 아니면 여기가 안 무너져 있거든? 근데 여기가 지금 무너져 있고, 왼쪽이 원래 문이 닫혀 있었어. 1회차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문이 닫혀 있는데 여기 다 열려 있어요, 지금. 문 4개가 다 열려있죠. CCTV로 이걸 다 연 거였고요. 여기를 넘어가면 여기가 어디다니? 넘어왔고요. 어떻게 하고요? 이 버튼인가? 언제 오고요? 그냥 누르면 되나? 눌러. 이게 뭔데? 이게 뭐요? 저 목소리 따라하는 애니마토로닉스가 이제 진화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죽었나? 부서졌어? 뭐야 이게 끝이야? 이게 진엔딩이에요? 이러고 끝난다고? 뭐가 더 없어? 너무 허무한데? 그고생을 해서 엔딩 봤는데 너무 연출이 뭐가 없는데? 그냥 저렇게 목소리 따라하는 애니마토로닉스 처치하고 그냥 끝! 해피엔딩 이거야? 역시나 실망을 저버리지 않는 우리의 인시큐리티 브릿지. 자! 뭐 어쨌든 그래도 개운하게 여기에 숨겨져 있는 모든 요소를 다 한번 만끽해봤습니다. 아 조금만 그 진엔딩 다듬어주지. 공식적으로는 일종의 이제 추가 스토리 설명을 하기 위한 추가 엔딩? 이라는 그런 명목하에 만든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엄청 내용이 풍부하다거나 연출이 많다거나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그래도! 이 고생을 해서 왔는데 조금만 더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최소한 캐시가 여기에서 무사히 빠져나가는 그런 장면만 넣어줬어도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 역시나 실망을 저버리지 않는 우리 세큐리티 브릿지 DLC 루인이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가 종류